세상이 복잡해 해서 불안한 일. 이렇게 알들이 우울한데 우울을 누가 받아줘야 돼? 교사가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. 그 얘는 신경정신과 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. 정신보건센터는 미어 터졌어요 지금 접수해서 두 달 후에 나요. 그러니까 아이들의 우울을 매일매일 그걸 받아줘야 돼. 제가 또 영어 씨발 맞고 씨발에서 상당히 우울하고 끝났다. 그럼 거기서 뒤태 막 개기고 이럴 때 그걸 다 받아줘요. 그러려니까 쓰리비통처럼 이렇게 아이들의 우울이 들어오니까 그럼 할 수 없지 뭐. 끝나자마자 총알 같이 산에 가서 막 이렇게 우울을 나무 속에 걸으면서 우울을 토해냈어요. 막걸리가 저의 친구.